기자님, 올해 참달에 몇 년? 유기재배 몇 년? 아, 유기재배 한 15년 됐나? 15년? 예. 아, 근데 현재 유기재배 면적이 얼마나 돼요? 유기재배 면적이 한 7,000평? 7,000평? 예. 어. 아, 올해는 예.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이게 골드키거든요. 어, 골드키? 예, 골드키라서 더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아, 이쪽하고 약간 품종이 다르다, 그치? 예, 거주편에는 어. 그린키고, 이쪽쪽이 골드키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참달에 농사 지으면서 지금 표원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죠. 그 역병인가 그 때문에 역병이 아니고 시들음병. 그러니까. 네, 어. 시들어서 나무가 죽는 역병도 있어요. 사실은 기양병도 있고 있는데 이제 그런 병 때문에 많이 죽는데 우리도 여기 다 죽고 다시 보식한 거예요. 어.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보식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땅에 이제 감염이 됐으니까. 예, 네, 감염이 됐으니까 어. 저는 항투향으로 충분하게 소독하고 어. 그리고 또 미생물로 충분하게 간주하고 심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게 가운데 다시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네. 여기 이제 병원균이 남아 있었다고 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저 자담유황 몇 배로 해서 간주를 해요? 보통 이제 간주하는 것도 물 500에 2리터 넣었어요. 2리터 넣고 네. 그냥 점적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아니요. 스프링클로? 스프링클로 돌리는데 그때는 주의해야 될 게 정말로 빈틈없이 싹 다 줘야 돼요. 전체를? 충분하게. 어. 그게 이제 처음부터 물을 자담유황을 주는 게 아니고 물을 충분하게 주고 난 뒤에 스프링클로? 스프링클러로 물을 한 2시간 정도 충분하게 주고 난 뒤에 스프링클러로 한 500평에 한 5톤 정도 뿌리는 거예요. 500평에 5톤이면은 한 말 무겁고 하죠. 아, 그렇죠. 한 말 무겁고 이제 충분하게 전체를 빈틈없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냥 그걸 1년에 한 3번 정도 했어요. 3번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해에 묘목 심은 거죠. 묘목 심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미생물. 예, 미생물. 아니, 그 전에, 심기 전에 미생물 충분하게 주고. 심기 전에? 예, 미생물 충분하게 주고. 주고 나서는 뭐 미생물 충분히 간주할 때마다 미생물 주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 시름병을 유발하는 그 병원균이 그 저담유황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된. 아, 그렇죠. 뭐, 해놨으니까. 어쨌든 없으니까 이렇게 살았죠. 딴 농가는 다 죽었죠. 일대 엄청 많이 죽었잖아요. 다 죽었죠. 거의 안 죽었는데, 그 딴 사람들은 이게 살리는 게 이게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 그 딴 사람들은 무슨 비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법 없어요. 똑같이. 여기 전체 변적에서 지금 시들음병으로 피해를 몇 개나, 몇 프로로 본 거예요? 우리 가수와 이밭은 다죠. 아, 다? 예. 네. 지금 나무는 있잖아요. 지금 안 죽은 나무들, 지금 이게 1,500평인데, 열나무 되나? 다 죽었죠, 나무층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거의 이제 저 열나무도 뽑아낼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자담유황 500에 1리터. 1리터. 1리터를 갖다가. 그거 한 3, 4회 시작했어요. 3, 4회, 1년에. 네. 1년에 하는데, 이게 이제 발병 시기가 저희들은 한, 이게 보통 시들음병이 언제 오나 하면 장마 끝나고 고온기 지나고 8월쯤 돼갖고 오거든요. 네. 8월달부터 오거든. 그래서 저는 7월 말부터 이렇게 한 3번 정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했어. 일주일 간격? 네, 일주일 간격. 아, 1년 내내 꾸준히 한 게 아니고 집중적으로 3번이니까 집중적으로 이제 이게, 누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곰팡이균이, 이런 곰팡이균은 35도 이상 올라가야 발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 8월 달에? 7, 8월 달에 한 거예요. 7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8월. 예. 그래서 확실하게 효과를 본 거네? 아니, 그게 이 농장을 봤을 때는 확실히 효과 본 거죠. 일반적으로 전문가들 얘기할 때는 그 땅에 심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 그렇죠. 뭐, 토양을 다 걷어내고 새옥을 넣어라 그러는데. 아니, 2m를 어떻게 걷어내고 어떻게 넣어요? 농사 안 짓고 그 말지. 위기 시들음병의 위기를 갖다가 극복한 거네. 아, 그렇죠. 지금은 보통 공식적으로 참달의 그 시들음병을 시들음병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다른 얘기하던데. 아이, 뭐 역병이라도 하고 이게 이제 나는 시들음병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들어서 죽기도 하지만 이게 뭐 연구기관에, 검사기관에 보내보면, 보내는 데마다 똑같은 시료를 재서 보내는 데마다 병명이 다 틀려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 아, 그게 10가지 10가지도 넘게 나오는 게 병명이. 근데, 그러면 한 나무에서 채취한 놈이 10가지 병명이 이거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뭔 병명을 치워요? 시들으니까 시들병이라 그래야죠. 아, 그렇지, 뭐, 모양새를 보고. 예. 네. 아니, 그 병명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그 시들음병 때문에 아주 위기에서 기사회생을 했다고 봐야 되네. 아, 그렇죠. 저는, 뭐,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저 참달 농사를 포기할까라도 생각했었잖아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포기한 농가도 많아요. 사실은. 전체 뭐, 참달에 뭐, 전평이면 전평 하루아침에 싹 다 죽어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게 소독을 안 하고 숨으면 3년, 4년 계속 심는데도 3번, 4번 보식을 하는데도
결국은 다 죽었거든.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뭐 견학 온 사람들이 아니 회장님 이렇게 많이 다는데도 시름병 안 와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원래 이제 세력이 시름병이 전국적으로 현재 첨단의 문제가 돼요. 다 그렇죠.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내가 이제 그 저 뭐 스웨덴인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네. 거긴 그걸 역병이라고 얘기던데. 아 그게 역병이라고도 하고 뉴질랜드는 궤양병이라고 하고요. 궤양병이라는 거. 네. 그게 엄청나게 심하더라고. 이제 심하죠. 이게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까 이런 얘기할 때. 네. 그, 제 생각에는 자담유황을 이제 500에 2리터를 희석해가지고 토양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그랬을 때 그걸 먼저 뿌리지 말고 그 전에 물을 먼저 흠뻑 뿌리라고 그랬잖아요. 예. 물을 흠뻑 뿌릴 때 500평이 5톤? 아니요. 물은 2시간 뿌렸죠. 아, 계속 나오는. 뭐 양이 뭐 엄청나게. 양이 거네. 엄청나게 들어가죠.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생각할 때 자담유황을 5톤을 500평에 뿌렸다. 과연 깊이 1m까지 내려갈까? 밑에 수분, 위에 수분이 없으면, 마르면, 위에 빨아먹으면, 위에만 빨아먹고 밑에까지 안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일단 충분히 채운 다음에, 뿌려서 섞여라는 거죠. 아, 그런 의미에서? 예. 네. 그럼 골고루 밑에까지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 물이 스민데까지. 스민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500에 5톤을 갖다가 자담유황 섞인 걸 뿌리기 전에, 물을 2시간 이상 흠뻑 뿌린 거네. 예, 네, 흠뻑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위에다 이제. 예, 네, 맞습니다. 1m 이상 내려가게, 충분하게, 내가 뿌리 내려간 만큼, 우리가 다 참다리 같은 경우에 뿌리가 안 내려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에요. 2m까지도 내려가요. 소질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보면 똑같이 자담유황을 적용했다 하더라도, 물을 흠뻑 주지 않았으면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죠. 있겠죠. 어이, 물로 5톤 500평 뿌리면 사실은 토양 마린 토양이야. 끝에 뭐 한 5cm, 10cm밖에 더 못 깼어요. 그 5톤이니까 실제로 우리가 거기다가 그 자담유황 20리터 넣은 거네. 네, 20리터 한 마리 넣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이제 심어서 몇 년 된 거야 지금? 이게 이제 4년 전에 4년생도 있고 5년생도 있고. 그게 이 밭 가손이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고 이제 헤이워드가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다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해마다 뭐 12주씩 이렇게 죽으니까 이게 더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한꺼번에 죽으면 차라리 뭐 포기를 하든지 비내버리고 딴 걸 하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12주씩 하루 뭐 1년에 12주씩 죽으니까 그럼 계속 보식한단 말입니다. 보식하면 계속 죽어요. 그게 저도 아니 미생물이 뭐고 나발이고 써서 소용도 없는 거야. 아 소용도 미생물 써서 소용이 없었어요. 나도 미생물이 엄청 많이 썼죠. 하지만 뭐 어떤 분들은 뭐 고초균이 뭐 좋니 뭐 방성균이 좋니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니 우리가 매주 물 뭐 이게 우리가 뭐 방성균 안 만들었어요. 고초균 속에 방성균 들었잖아. 고초균을 엄청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병균을 약화시키고 난 뒤에 미생물을 줘야 되는 거지. 병균이 있는 상태에서 주는 거니까. 미생물 쓰긴 쓰는데 미리 문제부터 해결하고. 해결하고 준 거죠. 그래서 원래도 올 봄에도 심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 올 봄에 심은 나무죠. 아, 이거 심은 거예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저기에 살은 나무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실은 큰 나무 밑에는 잘 안 크잖아요. 지금도 안 되는 데는 큰 나무 밑에 거예요. 밑에 그럼 현재 그 아까도 막 뭐 백동도 하시고 고삼도 하시고 담배도 쓰시고 하면서 뭐 이 시드림병 이외에 나머지 병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건 나무치기는 뭐 사실은 뭐 백동이나 아니면 고삼이나 아니면 저희들 많이 쓰는 은행 거의 뭐 지금도 생강 끓이고 있는데 이제 조금 생강은 또 왜? 생강이나 계피랑 끓이갖고 이거 노린재 방지하려고. 아 여기는 그 저기 뭐 생강하고 마늘하고 계피랑 같이 세 가지 혼용해서 써요. 아 이제 이때만. 노린재 나올 때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리고 여기 현재 이 그림을 보면은 되게 많이 달렸단 말이에요. 예. 그 많이 달리게 하는 거에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비결 같은 거 간단하게 좀. 아니요, 이제 많이 달린 건 꽃이 많이 피니까 많이 달면 돼요. 하지만 이제 이걸 영양이나 병충해 받쳐줘야 되는데 안 받쳐주면 안 되죠. 그치. 사실은 시든병이나 역병이나 궤양병 같은 게 많이 달면 궤양병이 오거든요. 나무가 약하면 시드름병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아 시드름병에 걱정이 없겠다 싶으니까 이렇게 당한 거예요. 사실은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못 달았어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당 거예요. 그러니까 새가 떨어지면 수세가 떨어지면 궤양병이나 시드름병 역병이 오는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네. 아 이게 다른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착화된 걸 다 단 거네. 그냥 속가내지 않고. 아니요 섞었죠. 섞은 거야? 네, 덜 섞은 거죠 예전보다. 아 예전보다. 네. 현재 그래도 충분히 이제
자신 있다. 예, 자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뭐 나무 안 죽겠다 싶으니까 제가 이렇게 단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땅에 기비를 갖다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아니 저는 퇴비 정도 이거 뭐라 그러나 돼지 키우니까 돼지 퇴비는 뭐 항상 그 바로 된 거니까 언제든지 넣고 언제쯤 넣어요? 아, 지금도 넣었어요. 지금도? 아니, 그건 뭐. 수시로 넣는 거냐? 수시로 넣었어요. 그 시간은, 그거는 관계없고. 사실은 기미는 가을에 수확하고 난 뒤에 사실은 유박 한 포 정도 뿌려요, 한 나무에. 한 나무에? 예. 그걸로 끝냅니다. 그리고 초생재배? 예, 네, 초생재배. 무조건 초생재배는 하죠. 그, 회장님, 요즘에 네. 그 전국적으로 갈색 날개 매미충, 네. 또 선녀나방, 또 신갈꽉지벌레, 이 세 가지가 농민들이 골머리인데, 네.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저희들은 아예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깍지벌레 안 보이잖아요. 전혀 없지. 예. 그리고 뭐 선녀나방도 없고. 가로깍지벌레 전혀 안,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발생 안 되죠. 그럼 예전에 봤을 때 그 동계방제 황토 분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효과가 그것도 있는 있지만요. 저는 6월달부터는 사실은 이제 참달의 병이 6월달에 연복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마리 나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6, 7월달에 집중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일주일 단위 아니면 열흘 단위로 꾸준하게 예방했고요. 뭘로? 은행이랑 마늘이랑 숙이랑 뭐 저희들 자재 만드는 게 많잖아요. 고삼도 그치. 만들고 또 뭐 먹구슬도 만들고 그렇게 이제 이게 야생초 바로 수액을 엄청 많이 만들어 열 가지 탄화기로 열 가지 넘게 만들잖아요. 그렇게 다 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돼지 감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역시 은행이나 먹구슬 이런 것도 삶아뒀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이제 너무 이제 버라이어티에서 따라가기 어려우니까 이거 농민이 뭘 쓰면 효과가 있다 딱 이렇게 해야지. 아 근데 뭘 쓰면 효과가 있는지 아나 모르는데. 아 근데 일단은 6월달 7월달에 집중적인 방제를 한다. 아 그게 집중적으로 방제하는데 저는 한 10가지 정도를 만들어요. 사실은 저 우리가 뭐 자담에서 이야기하던 방제 저 은행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숙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나열된 이것들을 내 주위에서 구하기 제일 쉬운 것들 10가지 정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섞어가면서 일주일 만에 아니면 열흘 만에 6월 6, 7월은 일주일 아니면 열흘 만에 방제하고요. 8월 달부터는 보름 만에 9월 달부터는 20일 방제 20일 6이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가면 한 달 정도는 아침 한때 그래도 뭔가 좀 떡 부러지게 어떤 게 좀 효과가 나오더라 이거. 아니 사실은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마늘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늘이. 마늘. 예. 마늘은 탄화기로 돌리는. 탄화기로 돌려. 탄화기 돌려. 예, 우리는 마늘. 그러면 탄화기 돌려서 마늘을 보통 500에 몇 얼마 써요? 보통 한 500 정도 넣죠. 500에 500. 예, 딴 것들은 2리터 넣는데요. 2, 3리터 넣는데 우리가 탄화기 돌린 걸 많이 넣을 때는 뭐 되게 심할 때는 뭐 이런 것들이 혹시나 까치기가 보인다 이럴 때는 4리터까지 넣어요. 아. 근데 4리터 넣는 중에도 마늘은 무조건 500 이상 넣어요. 아. 마늘은 항상 필수가 되는 거예요. 필수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조합을 통해서 일반적인 농가들이 애를 먹고 있는 뭐 가루깍지벌레라든가 뭐 선녀나방 그런 그 피해가 전무하다. 예, 예.